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달시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변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우. 박소장입니다. 이렇게. 박소장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박소장님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어떤 걸로 집을 지으실 건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집을 지으면은 일단 RC로 철 콘크리트로 지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형편이 안 되면은 경양철골조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이제 RC조가 경양철골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메스감이라 그러거나 이 형태를 만드는 그런 게 조금 쉬워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뭐 경양철골조든 RC조든 구조적으로 어느 쪽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그냥 철근 콘크리트죠. 건축비가 만약에 없다면, 예산을 줄여야 된다면, 네, 평수를 줄인 철콘을 추천한다 아니면 다른 골조를 추천한다? 당연히 저는 그 이렇게 옹색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경양철골로 짓고 뭐 다른 부분들을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소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대충 가가지고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주택 짓는데 크게 짓지 마라. 두 번째는 돈 들이지 마라. 그게 제 평소 소신이에요. 그게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 쪽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짓는다고 해도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 지을 생각은 진짜 1도 없습니다. 그 주택은 뭐 옛날에는 뭐 주택을 뭐 100년, 200년 아들까지 바라보고 뭐 손자까지 막 바라보고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짓는 집은 제 사는 동안만 뭐 비 안 세고 튼튼하고 그렇게 되면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다를 거니까 제가 굳이 내 스타일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 사는 집은 제가 살다가 제가 죽는 날 그냥 쓰러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제 크게 지을 마음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들이가 지을 그런 마음도 없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제 아는 사람들인데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편안하게. 집을 짓는데 네, 중요하지 않은 공정은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최소한 건축 쪽에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보통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이게 이제 각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짓는 집 내가 가진 걸 다 투자해서 지어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인 취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열만 따지더라도 단열에 거의 목숨 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열을 별로 중요 안 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왜냐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기름값, 뭐 가스값 조금 더 드리고 내 편한 대로 뭐 편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더구나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보면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짓잖아요, 그죠? 공기 좋고 물 맑은 데 짓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통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람이 관통하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을 지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집들이 보면은 뭐 패시브하우스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밀폐에 초점을 두거든요. 창문도 보시면 요새 보면 뭐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는 한쪽이 픽스잖아요. 열리는 부분은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모든 게 밀폐에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여름 같은 데도 오히려는 바람이 뭐 앞뒤로 통하고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 집 같으면은 진짜 앞에도 창문, 그러니까 앞쪽 뒤쪽 창문을 더 크게 낼 것 같아요. 바람이 확 통하게. 그러면 건축주가 네, 자기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소장님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첫 번째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0평의 주택을 짓는다 치더라도 3억 가지신 분, 2억 가지신 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을 거고, 3억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3억이 땅도 다르잖아요. 땅 만드는데 이미 뭐 1억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건축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그 가감 없이 숨김 없이 저희한테는 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예산, 그리고 이제 규모. 주택을 짓다 보면 하자로 고통받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네,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하자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결국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무리하게 그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지어달라 그러면은 집 짓는 사람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를 빼먹는다든가, 뭐를 좀 낮은 자재를 선택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조건을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뭐, 시공하는 사람의 양심도 문제겠지만은, 건축주의 예산, 건축주의 생각,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막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자 생기는 게, 사람이 실수라고 보거든요, 저는. 하는 사람이 실수. 뭐, 빼먹는다든가 하면은, 이게 건축에서는 마감이 있고 안쪽에, 내부 쪽에 있기 때문에 마감을 하고 나면은 그 안쪽에는 솔직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는 사람이 빼먹는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 뭐 놓친다. 그 다음에 실수로 잘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만은 그런 모든 인면에 그게 이제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보겠죠. 그럼 저는 하자의 확률을 그만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 특허받은 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허받아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그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어떤 거를 하든 간에 새로 만든 자재는 쓰는 거를 저는 지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주택이라는 게 1, 2년 사이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10년, 20년 뒤에 결국은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이상이 있는 집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신자재가 나왔을 때 그 검증을 기껏해야 2, 3년 했을 거거든요. 그거를 그죠? 양호한 조건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최악의 조건이고. 근데 주택이라는 거는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쓰는 자재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방수도 보면은 우레탄 방수, 그다음 시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 뭐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그 액체 방수라고 그러죠. 우리 똥 방수라고 그러잖아요. 현장에서는 액체 방수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그게 그 기간 동안에 그만큼 증명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뭐 시간 걸리지만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지을 때 하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그 자재 선택에서 가지고 신기술, 뭐 특허 받은 거 금방 이렇게 나왔는 이런 자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또 하자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자재 나오면 저거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래 하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렇게 쭉 봐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자가 생기는 것들이 지금은 다시 쓰는 자재들이 많아요. 박 소장님도 지금 박 소장의 주택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예. 계시면서 집을 짓고 계신데 예.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든 거는 그 뭐 악성 댓글이죠. 그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욕을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그 보는 순간에 조금 이렇게 좀 진짜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그게 좀 많고 더구나 이제 이게 조금 아시는 분들이 좀 이 기술자분들이 자기 분야 얘기만 하면 되는데 제 채널에 들어가지고 뭐 이 방법 틀렸다 잘못됐다 그거를 지적질을 하니까 그게 저는 건축에서는 일방적으로 만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뿐이고 내가 그 장점이 내게 더 맞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 뿐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막 매도하고 이 나쁜 방법이다가 얘기하면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 보는데 그거를 또 막 지우는 것도 사실은 이 댓글 다시는 도의가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힘들어요, 사실. 막 지우는 거 그것도.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건축하시면서 네. 건축주의 네. 무리한 요구나 네. 뭐 변경사항 등의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생각하는 그 공사 방법이 이제 주인이 못 받아들여가지고 건축주가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그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이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건축주는 내가 책임질게 이미 시킨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우는 그 일을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그걸 제가 원칙으로 정해놨어요. 제가 소신이 제 소신에 안 맞는 거를 그거를 건축주가 아무리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저는 제 생각에 제 소신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전원주택을 짓는데
지하에 이제 보통 벙커식으로 이제 벙커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 지하에서 걸어 올라가 가지고 정원을 지나 가지고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는 주택 행만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었어요. 그런 집에 제가 그걸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저런 주택은 무조건 현관 앞에까지 차는 일단 들어가야 된다. 주차를 할 수도 있든 없든. 거기는 근본적으로 그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관 쪽으로, 마당 쪽으로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소신과 안 맞는다. 근데 그게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방법을 잘하면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끝까지 고집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 집인데 내가 힘들면 되지. 내가 조금 더 그러면 되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원주택이라는 게 항상 이래 있어 보면은 물건을 이렇게 마트 같은 데가 멀리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가도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물건을 옮기면은 많이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거의 두 계층이잖아요. 지하주차장이 높은 데다 걸어 올라와가지고 마당을 지나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 날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사모님도 힘들 거다. 뭐 예를 들어 야채를 하나 사오더라도 그걸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들고 가면 되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가 들고 가지라는 것도 사장님이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가 얘기고 전원주택이라는 게 평생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 한 개 올라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진짜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 안 되면은 그 쪽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가지고 물건을 바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하자.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끝에 가는 절충안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지하는 지하대로 만들고 그 옆길로 만들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마당으로 이렇게 짐을 올리면은 이제 짐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주방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게 지금 기억에 남고 요 최근에는 좀 그래요. 아 그러면 소장님 뻔히 보이는 힘든 상황인데 얘기도 하셔도 건축주가 모르니까 답답한 점이 있으셨겠네요. 속이 터지죠. 근데 진짜 속 터져요. 왜냐하면은 진짜 속 터져요. 그때는 이 말도 안 되고. 저희가 2년 전에 저희가 집을 지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목조나 기타 철골 자재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어떤지 궁금해요. 2-3년 전에 비교해가지고 그 2-3년 동안에 자재비가 급등했죠. 사실은 그 뭐 작게는 막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올랐다가 약간 내린 것도 있고 목재는 그 당시에 한 2배 정도 올랐던 게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목재는 뭐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철근은 2배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한 60만원, 70만원대 하던 자재가 140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100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레미콘은 거의 한 6만원, 7만원 하던 게 2-3년 전에 지금은 거의 한 50% 올랐죠. 그러니까 10만원대, 11만원대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건비가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 올랐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가 또 있어요. 장비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있는 공투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런 게 그건 한 10년 동안 50만원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재작년에 갑자기 10만원씩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20% 올랐는 셈이죠. 그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자재비, 인건비 한 30-40% 정도 올라갔는 셈이죠. 예비 건축주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나 해주세요. 저는 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많이 보고 찾아오면은 제가 편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이 아니고 중학생 이상의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알고 일단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업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조금 알고, 그, 당연히 뭐 수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어떤 금액을 원하는지, 어떤 자재를 원하는지 정도는 가지고, 이제 업자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설계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예. 곽 소장님께 집을 짓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드리면 되나요? 제인데 오시는 분들이 당장 뭐 이렇게 뭐 도면 다 만들어가지고 뭐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지어주십시오 이러면 저는 못 짓거든요. 왜냐면 최소한 뭐 한 1-2년 이상 저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오시면 좋겠고 땅 구입할 때부터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땅 구입하는 절차부터 설계, 그 다음에 나중에 입주와가지고 그 관리하는 것까지, 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미리 뭐 많게는 한 2, 3년, 짧게는 한 1, 2년 최소한 시간을 두고 저희도 왔으면 좋겠어요. 네, 연락은 어디로 드리면 돼요? 연락은 제 유튜브 보면 제가 항상 카톡으로, 카톡 아이디를 오픈해 놨거든요. 네. 카톡으로 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요.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박 소장님을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서 급작스럽게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달시님들 중에 철권 주택을 건축하려고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박 소장의 주택 이야기 유튜브 구독하시고 지켜보시다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건축주 입장에서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는 빌더분들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적어도 우리 달시님들 만큼은 하자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1%라도 기여하는 달그닥TV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